네, 이슈 포커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일단 금리 이야기 해볼 텐데요. 네. 이번 주에 또 이제 주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잭슨 홀 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팅에서 과연 어느 정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할지 안 발표할지는 지금 좀 그 전문가들도 지금 좀 반반입니다. 네. 그런데 이론적인 이야기는 확실히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테이퍼링은 언제 할 거다. 그것도 뭐 시기만 지금 좀 애매하지. 저기 그 할 거라는 거는 뭐 거의 확실시 돼 있거든요. 다만 그 이게 한국 문제하고 미국 문제하고 대체로 좀 유사한데 저 정도만 좀 다르지만 인플레이션율하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테이퍼링을 할 시간이 오히려 좀 지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보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지금 현재 노동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델타 변종 때문에 전염성의 가능성, 소비 변화의 가능성을 본다면은 아직도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그 두 가지 저 면이 지금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언제 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좀 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미국은 지금 굉장히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델타 변종 때문에 소비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면은 금년에 테이퍼링은 시작할 거는 같은데 이것을 잭슨 홀에서 발표할 것이냐, 9월에 따로 발표하실 거냐, 요거는 아직도 좀 미지수입니다. 아, 그렇다면 잭슨 홀 미팅에서 언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찌됐던 테이퍼링은 사실상은 네. 뭐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잭슨 홀이 원래는 좀 그 세미나 비슷한 그러니까 네. 뭐 어떤 공식 활동이라기보다는 좀 세미나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식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미나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 언제 올려야 되느냐 또 그 올리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뭐 그런 그 논의는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는 현재 정확하게 한 지금 나온 거 보니까 한 11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에 시작할 거다.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년에 금리는 안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렇지만 테이퍼링을 시작 안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테이퍼링 시작할 때는 그 옛날 테이퍼 텐트럼을 피하기 위해서 확실히 신호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가 좀 미지수예요. 그 9월에 신호를 준다면은 9월에 신호를 주고 11월에 시작한다면 그게 좀 충분한 신호 주는 기간이냐? 이게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선 신호 기간을 또 너무 오래 주면은 그러면은 국제 금융 시장에 좀 불안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기다리면서 뭐 저 그 전에 뭘 해야 되겠다 뭐 네. 그런 심정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준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준비 기간을 최소한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실 뭐 신흥국 증시가 가장 많이 흔들렸거든요. 특히나 우리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앞으로 우리 증시는 그렇다면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흔들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테이퍼링 했을 때 2013년이던가요? 그때 우리가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할 거는 사실이고 다른 그 국제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신호를 확실히 주겠다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미국보다도 좀 반응이 더 민감한 이유가 첫째로는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8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가 지금 또 얽혀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덜 시급하지만은 가계 부채 문제, 그 기업 부채 문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채 문제를 일단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GDP의 한 108%인데 미국은 지금 미국도 가계 부채 높다고 많이 걱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7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업 부채도 우리나라 미국에서 지금 큰 문제라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기업 부채 GDP하고 비교하면은 78%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는 GDP의 10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부채에 더 민감하게 좀 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지금 채권이 좀 낮은 부분은 국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채가 그 지금 GDP의 한 48%인데 미국은 108%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우리가 또 외환 위기 같은 경우도 저 그 국채가 아니라 저 기업 부채 그래서 이제 저 그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을 본다면은 가계 국채보다는 가계 부채에 좀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좀 거기에 비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미국에 비해서는 좀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작년 1분기 코로나 직전에 그 주식 고점하고 금요일 마감 그 주식 그 가격을 본다면요. 그 미국 다우는 그 1분기의 고점, 저 3월에 고점서부터 지금 19% 정도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S&P는 한 31% 높아졌고 나스닥은 거의 50%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코로나 그 우리가 코로나 그 거리두기 뭐 저 락다운 정도 겪을 때 기업의 어떤 본질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기술주 일부만 빼놓고서는 그렇게 해서 그 펀더멘털을 본다면은 저 주식이 올라갈 그 어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거품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 보는 이유인데 미국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19%, 31%, 50%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35% 올라갔어요. 그 최고 44%까지 올라갔다가 좀 떨어진 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거의 40% 올라가 있어요. 저 작년 1분기에 고점에 비교해서 53%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더 많이 그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도 역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 그 OECD 기준을 본다면은 작년 2분기서부터 금년 2분기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6.7% 올라갔고 미국은 12.6% 올라갔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더 오랫동안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 언급을 해주셨듯이 다우존스 지수는 뭐 고점 대비해서 18% 넘게 상승했고 뭐 S&P 500 지수는 31% 넘게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9%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의문인 것은 뭐 기술주가 일단 뭐 기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체제 개선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뉴욕 증시에서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보면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기업들은 저 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상화됐다는 거거든요.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정상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 중에서 기여도를 본다면은 세 개 품목이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은 그게 저 중고차. 지금 중고차가 네. 저 한 3분의 1 정도를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족하기 때문에 새 차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숙박비 그리고 그 항공 운송비인데. 그런데 항공 운송비하고 저 그 숙박비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 그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그 상당히 높다고 하지만은 요것을 한번 저 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저 그 코로나 이전 추세로 돌아갔는데 작년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선 또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높이 보이는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측에서는 이번에 좀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한국은행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미국하고 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문제를 본다면은 우리가 벌써 금리를 꽤 많이 올렸어야 됐었어요. 다만 지금 델타 변종 때문에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를 지금 확실히 모르고 그다음에 노동시장도 아직까지 완전히 좀 탄탄하게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염려를 하는 상태인데 지금 8월에 올리겠다고 신호를 상당히 강하게 줬거든요. 그리고 또 재정 그 지출도 이번에 9월에 할 계획이니까 그리고 또 그 부동산 저 가격도 계속 잡지 못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사람들이 8월에 올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10월로 연기시킨다면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줄 알았는데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때 빨리 그 돈을 빌리자. 그래가지고 가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 인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8월에 올려야 될 걸로 보고 저도 8월에 올리는 게 또 맞는 답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큰 미지수가 아까 얘기했던 델타 변종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치입니다. 정치 차원에서 본다면은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그게 얼만큼 압력을 줄 거냐 그게 지금 좀 큰 미지수예요. 금리 인상 부분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실물 경제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실물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물 경제 상황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저 그 델타 변종 때문에 좀 그 염려스러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내 델타 전염도가 아니라 세계 전염도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차피 금년 경제를 예상했을 때는 중요한 것은 수출로 예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저 그 상반기 전망치를 본다면은 뭐 소비는 한 1.0%에서 2.5%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수출은 한 저 그 한 15%에서 26%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4.0%나 4.2%의 성장률을 계산한 거니까 소비가 지금 상반기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잘 나왔습니다. 뭐 1.0%에서 2.5% 정도 될 줄 알았는데 3.6%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렇게 좀 낮게 계산했기 때문에 다시 좀 떨어져도 그렇게 큰 영향은 우리 예상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소상공인들 같은 분들한테는 뭐 고생이 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수출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수치보다 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요것은 우리 예상치에 아주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수출이 지속되느냐. 그런데 수출이 지속되는 걸 보려면은 우리나라 전염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전염률이 중요한 거고 세계 전염률에 따라서 또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 반도체나 뭐 그 목재도 한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원자재가 제대로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문제가 달려있을 것 같고요. 소상공인들이 델타 때문에 지금 타격을 받는 것은 뭐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지원 정책이 좀 더 확실히 설립돼야 되겠는데 이게 좀 지금 계속 더뎌지지 않느냐. 그 88% 국민한테 주는 재난지원금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숨겨지지 않았나 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물 경제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